자, 숨어오는 바람소리의 김소영 씨, 사랑은 눈물의 씨앗 나대길 씨. 자, 과연 이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본선 2라운드에 진출할까요? 지금부터 심사위원단들의 결정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강민주 씨. 네, 제 선택은요, 일단 선택부터 먼저 할게요. 네, 선택은? 선택은 김소영님을 저는 선택했습니다. 김소영? 네. 자, 진성 씨의 선택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강진이 형님한테. 잠깐, 진성 씨, 왜 패스를 하는지? 아, 왜냐면 장유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장유수. 예, 아무래도 선배님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는 게 후배 입장에서 예, 보기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진성 씨, 사실 결정하는데 많이 부담이 됩니까? 사심이 떨립니다, 사실. 그래요? 예, 그래서 진짜 형님한테 넘기세요. 장유서 진성이가 떨리면 저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저기 씩씩하게 생긴 가수가. 자, 참가 심사위원 중에 어떤 분이 나이가 제일 많으시죠? 조영구 씨. 이제 진성 씨하고 강진 씨하고 좀 이렇게 옆에 앉게 하면 이렇게 손이 왔다 갔다 안 할 텐데 자리를 좀 한번 바꿔주세요. 자리 바꿔요, 그럼. 자, 진성이 이쪽으로 와. 과연 유현상 씨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접니까? 나이가 제일 많으시죠? 나이 순서대로 저희가 앉혔습니다. 저는 나 대길 씨에게 드리겠습니다. 유현상 나 대길. 자, 그렇다면 강진 씨의 선택은? 나 대길. 자, 지금 현재 나 대길 씨가 두 표, 예. 김소영 씨가 한 표입니다. 자, 진미령 씨가 먼저 할까요? 진서 씨가 먼저 할까요? 진미령 씨 선택은? 저의 선택은 김소영 씨입니다. 김소영! 어? 어이, 뭐야? 김소영 두 표, 나대길 두 표. 진성 씨가 결국 양보했다가 가장 지금 무거운 짐을 얹게 됐습니다. 결국 아니, 선택하기 전에 분명한 이유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우리 김소영 씨 같은 경우에는 연세도 있으시면서 정말 그 숨어오는 바람소리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사실 저한테는 좋게 들렸어요. 그리고 나대길 씨는 정말 그 야간 업소에서 수십 년간 이렇게 그 업적을 쌓아오시면서 해오셨는데 사실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진성 씨의 결정에 의해서 한 분은 본선 2라운드 진출하고 한 분은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진성 씨가 장유유서로 유현상 씨에게 기회를 넘겼을 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질 줄 몰랐을 겁니다. 진성 씨의 선택은? 나대길 씨께 드리겠습니다. 3대 2로 나대길 씨가 본선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자, 우리 김소영 씨와 나대길 씨의 대결은 정말 어떤 분이 본선 무대에 올라갈지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무대였는데 김소영 씨 어떠셨어요? 나대길 씨 노래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요? 우리 나대길 씨가 노래하시는데 제가 아까 노래할 때보다 제가 밖에서 더 떨렸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떨리더라고요. 근데 노래가 편안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트로트라는 게 굉장히 낯설고 아직은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잘하시더라고요. 사실 네. 내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었어요? 그럼요. 당연히 했죠. 당연히 2대 2에서 진성 씨가 혹시 나를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그 생각은 아니고요. 그냥 그거는 그냥 판단에 맡기시니까. 근데 생각보다 점수가 좋게 나오셔서 잘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쉽지만 네네. 멋진 무대를 선보였기 때문에 네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김성 씨를 많이 기억할 겁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좀 아쉬웠어요. 우리 나대기 씨 아슬아슬하게 본선 무대 올라갔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솔직히 2대 2에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아, 상당히 앞에 그 저 뒤에서 대기하면서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 진짜? 정말 긴장 많이 됐습니다, 사실. 노래를 어떻게? 노래 이 무대는 왜 이렇게 이거 심장이 무질 것 같아? 그러세요? 예, 예, 그래요. 지금 본선 올라가신 지금 심정 어떠세요? 일단 죄송합니다. 네. 기쁩니다. 기쁘고 너무
감정이 좀 독차입니다 사실. 네. 35년간 야간 업소를 일하면서 또 가수 활동을 해왔던 너무나 귀중했던 무대입니다. 오늘 본선 1라운드에서 본선 2라운드에 진출하게 된 나대기 씨. 과연 2라운드에서 또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우리가 많은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대기 씨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